화림동 계곡은 경남 함양군 아니면 월림리 일대의 기암괴석으로 절경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아니면에서 서상면 쪽으로 3km 정도 가면 됩니다. 8곳의 구비마다 장식하듯이 각각의 정자를 두고 안반의 물결위에 비친 달빛에 한 잔의 술을 기울이던 풍류와 멋의 끝판왕인 곳입니다. 그 맛과 멋을 알아서일까? 취사 야영 등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계곡의 넓은 바위 위에서 세월을 여유로이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쉽게도 4개의 정자만 남았는데 여기 드넓은 바위 계곡을 바라보는 농월정은 유학자이자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킨 박명구가 머물렀다는 곳입니다. 캠핑장과 상가들이 있는 입구 쪽 주차장에 주차하고 다리를 건너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황석산 등산로로 이어집니다. 조선 선조 때 성리학자 장만리가 머물렀다는 동호정입니다. 나무를 통째로 깎아 만든 정자 계단과 계곡 가운데 넓게 홀로 떠 있는 차이람이 인상적입니다. 전주에서 77km, 대구에서 90km, 대전에서 100km, 부산에서 175km입니다.